안녕하세요. 이번 66회 위험물 기능장에 합격한 49세 직장인 김현기입니다. 먼저 합격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. 이런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가족들과 배우라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비전공자임에도 위험물 기능장을 준비하게 된 건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.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암기하셨다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합격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배우락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동영상을 반복학습함으로써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제가 이해하고 암기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배우락에서는 핸드폰으로 수시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.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.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동영상 강의를 반복 소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그것이 저의 합격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배우락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여성훈 교수님께서 반복되는 문제들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기출되는 문제들 중에서도 이 문제들을 나올 때마다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주시다 보니 그 강의를 계속 듣게 되는 저는 제가 따로 암기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원리가 이해되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배우락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.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. 처음에 원리를 이해하고 생소한 것들을 암기하는데 처음에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배우락을 믿고 여승훈 교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라는 열매를 딴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.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배우락을 믿고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반복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. 반드시 화이팅 하시고요. 꼭 위험물 기능장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